군위군하에 비만 오면 빗물이 넘치는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. 해당 도로는 정비 사업까지 끝마쳤지만 그전엔 없었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. 시공업체가 부실 공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.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군위군 의흥면에 위치한 한 도로입니다.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도로의 높이 차이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합니다. 심지어 도로의 일부 구간은 인근 주택이나 상가보다 더 높습니다. 군위군이 지난 2017년 마을 정비 사업을 한다며 새롭게 도로 포장 공사를 했는데 기존의 아스팔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덮어 씌운 겁니다. 마을 정비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총 70억 원. 문제는 도로 정비 이후 폭우가 내릴 때면 주변이 침수된다는 겁니다. 주민들은 마을 정비 사업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. 근데 주민들은 제일 답답한 게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많이 걱정이 되지요. 비 오면 100% 여기는 침수될 확률은 거의 100%입니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도로를 다시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하지만 군위군 안전건설과는 권익위의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아니, 좀 그러면 그렇게 위험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적으로 하세요. 잡무에서는 공무원이 책임지고 처벌받을 거 아닙니까? 이에 대해 군위군에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담당 부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. 주민들은 전면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.